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학과 전문의 명승권 교수의 명승권 TV. 자, 오늘은 더위 먹었을 때 처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 대표적인 게 바로 일사병과 열사병입니다. 뭐, 이름은 비슷한데 엄청 다르죠? 일사병은 고온의 환경에 노출이 되어 신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해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보통 표준 체온이 36.5도, 37도, 37도 3분 이내죠. 이것보다 높아져서 40도 정도까지 상승하는 상태는 일사병이고요. 열사병의 경우는 이보다 온도가 더 상승해서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이 함께 나타나고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초래하는 아주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부 체온은 일사병은 40도 이하, 열사병은 40도 이상, 그리고 정신 상태는 일사병의 경우는 정상이거나 혹은 30분 이내에는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 약간의 정신 혼란, 그리고 실신을 했지만 즉시 회복되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겠고요. 열사병의 경우는 비정상인 상태입니다. 선망,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등이 있죠.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일사병의 경우는 호흡기가 정상이거나 호흡이 약간 빠릅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혹은 또 빠른 호흡 두개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환계 측면을 보면요. 일사병의 경우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그리고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가 있는 데 반해서 열사병은 저혈압과 빠른 맥박, 그리고 중간 또는 심한 탈수가 되겠습니다. 피부는 일사병의 경우 땀으로 축축한 상태고요. 열사병은 땀으로 축축할 수도 있지만 건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사병은 구역감, 구토, 두통, 피로, 위약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열사병은 이보다 더 심한 구토와 설사, 횡문근 융해증, 근육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급성 신부전, 그리고 쇼크, 간 기능 부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위 먹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일사병 같은 경우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해서. 그렇기 때문에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선열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젖은 수건이나 찬물을 통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옷이 두껍다면 벗기고 불필요한 장비도 제거해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여 바르게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서늘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게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열사병 치료가 중요한데요. 열사병의 경우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가 갑자기 40도 이상의 고열,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등이 있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일사병과 마찬가지로 서늘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즉각적인 냉각 요법이 중요하고요. 열사병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성 호흡부전, 쇼크, 급성 신장 손상, 간질, 경련, 횡문근 융해증, 그리고 급성 간부전, 모든 장기의 부전, 사망까지 합병증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더위 먹었을 때 일사병과 열사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고요.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